과거의 방주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치수대로 하면은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1규빗, 성경에 규빗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대충 45cm라고 하는데 50cm로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한번 0.5m 이렇게 곱해서 그 크기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00규빗 135m가 되고요. 길이가 굉장히 큰 배죠. 폭이 50규빗 22.5m, 높이가 30규빗 13.5m로 약 4만 3천 톤급에 해당되는 큰 배입니다. 이는 그 화차, 기차요. 화물차의 522량에 해당되는 용량과 같습니다. 방주는 현재 축구장보다 길이는 훨씬 더 길고 폭은 약간 좁은 넓이의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바지선 형태의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과연 한 개인이 그것도 그 까마득한 고대의 그 같은 엄청난 배를 건조할 수 있는가에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런데 현대 선박공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와 폭의 비율이 6:1인데 방주는 가장 뛰어난 선박의 안정성을 보이는 황금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이 넓고 그 길이가 넓고 그러면은 파도에 이렇게 휩싸이지는 않지만 않겠지만은 전복될 위험은 없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런데 하여간 이 6:1 노아의 방주의 규모에서 영감을 얻은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 배를 설계하는 디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전함 오레곤호를 설계할 때 노아가 방주의 동일한 설계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오레곤호는 지금까지 건조된 전함 중에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군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군사관학교 기술연구소에서 홍석원 박사팀이 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노아의 방주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건축 조선공학자도 아닌데 사실 노아가 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기록은 고대 중세의 많은 문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최초는 BC 275년경 베로수스는 바벨로니아라는 역사책에서 아르마니아에 있는 고르디엔 산맥에는 아직까지 방주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역청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족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동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주를 목격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터키 주재 미 428 전략 비행단 소속 그레고리 슈빙 햄머는 1950년 말에 비행 중에 아라라산에서 방주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아라라산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밝혀지면은 성경, 기독교가 훨씬 더 신빙성을 갖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열심히 드리는 것도 또한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을 만한 책이니까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연구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노아의 방주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원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노아가 되거라라는 뜻입니다.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서 한결같이 우리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가뜩이나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광야와 사막에서. 상상만 해도 힘들죠, 그죠? 그 뜨거운 데서 삽 들고 가서.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열고 평탄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전도봉사, 헌금, 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 내 앞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 일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광야와 사막처럼 변했고 사람들은 모두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풀들이라서 세상에서는 참다운 위로를 구할 수가 없고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도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이 광야와 사막처럼 된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불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암울한 시간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 암담함이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뜻은 전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무리 메말랐어도, 아무리 흉흉해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지쳤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구한 명령입니다. 명령이므로 무조건 행하라는 뜻은 준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준행하다. 이 준행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샤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자, 그 명령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먼저 따르고 행동하면은 나중에 그 뜻을 자연히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사막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평탄하게 하라. 예,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내가 아샤합니다. 따릅니다. 그렇게 따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말씀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준행 아샤는 곧 지고한 묵종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저 묵묵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샤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일일이 설명하여도 우리들의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머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은 풀처럼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선포합니다. 줄기차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외에는 해결 방안도 소망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말씀과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절로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가장 저조할 때 그것이 도드워지고 저절로 산 장애물,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낮아지고 저절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얼토당토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샤하였습니다. 묵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 참담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먹는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위로와 인정을 받겠어라고 손 벌리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각,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180도로 바꿔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고 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관영하였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좋지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들 뭐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한마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야. 때가 되면 졸업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아기 낳고, 뭐 때가 되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를 타겠다고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관광 유람선을 탈지언정 구원의 방주는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럭저럭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예. 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방주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고로 나는 방주에 타고 있어서 안전하다. 과연 그럴까요? 땅 위의 모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실족하였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더 나쁘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사회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 봐도 교회 친구가 한마디로 재수없습니다. 예. 쪼잔하고 원칙주의고 그다음에 요런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단순한 편협함과 몰이해 때문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만이
방주를 만들고 또 탑니다. 지금까지의 나타나게 짝이 없는 삶,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고 진짜 한번 살아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진짜 생명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의지와 의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의지는 하되 의존하지는 말라고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내가 잠깐 기대는 것이지만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래서 돈한테 자기의 존재를 맡겼으면 돈이 잃어버리면은 자기의 존재. 사람한테 맡겼으면은, 예.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 사람이 흔들면 저도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바보 멍청한 일을 왜 합니까? 그러한 삶을 내가 종식시키리라. 예. 성경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만이 방주를 타게 됩니다. 자,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방주의 재료를 한번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옛날 성경에는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밖에 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의 일종입니다. 이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방수도 잘 되고 그래서 배를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다시 말해서 나는 푸른 고페르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 노아의 얘기 전체를 다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알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모든 골짜기와 높은 산이 메워지고 탄탄대로가 된다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푸른 고페르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전도봉사 헌금하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방주의 재료인 고페르나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가 타야만 하는 방주가 되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방주에는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깨끗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절대로 상투적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의 가치와 크기를 절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시시한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큰 건물, 많은 재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야말로 진짜 방주이고 진짜 주의 몸된 교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파도에도 전복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이 곧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짐을 알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더러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예, 우리 가지니. 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여도 포도 열매가 우리 가지에서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방주라면 교회 역시 사람들이 탈 만한 방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방주가 되기 위하여 또한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절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 주의 영광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태일 것이 말라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자녀답게 살 때 그 엄마가 올라갑니다. 아빠 이름이.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 다른 사람부터 비난을 받으면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깊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적하고 비판을 했다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점점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 유익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예. 정말 재능도 있고 선한 성품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네, 이렇게 보면은 그 잔돈푼에 쪼잔하게 구는 사람들 1, 2만 원 그거 챙기겠다고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진짜로 자기 유익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골짜기가 낮아지고 예? 그 다음에 산이 평탄해집니다. 그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그 잔돈푼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산은 더 높아지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라고 불려질 것이고 나는 어디 가서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노아라고 불려질 것입니다. 둘째, 그 큰 방주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You shall make a window for the ark. A window입니다. 창문 하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배에 창문이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내다보는 통로입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viewpoint, 관점을 말합니다. 관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높은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각자 저마다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 각각의 뷰포인트가 달랐어도 결론은 방주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의 관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샤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관점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함께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큰 방주에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나 엔진 또한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방주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나 엔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장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예, 내 삶을 굳건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일,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갔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홍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가인의 표식들, 남을 실족시키는 나쁜 습관들, 각자의 소견들과 알량한 의견들, 무지와 나태 등은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보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노아,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생명을 돌보고 위로하는 노아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골짜기가 낮아지고 높은 산이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명령을 아샤하여서 묵묵히 따릅니다. 그리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큰 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은 내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노아가 되어서 이 세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